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5일 목요일이죠. 아, 상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특히 제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셀트리온 삼행제가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제 진행할 텐데요. 자, 오늘 보시면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좀 땡겼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35%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63% 하락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 목표치를 이렇게 딱 정해보면, 자, 여기까지 정할 수 있다. 제가 장중에 앞전 방송에 오늘의 주식시장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오래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직업이 주종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이렇게 채널로 보면 이렇게까지 빠지는, 2070까지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자 이만큼 폭을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고 추세 내에서 이렇게도 목표치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거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수돕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수돕했어요. 자, 이 모양이 몸통이 좀 있긴 하지만 아래 윗골이 막 달았잖아요. 지지저항,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미는 세력이 있고 빠지려면 땡기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캔들에서 배우셨죠? 닫지. 그래서 닫지 모양보다는 조금 몸통이 있는데 위로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힘 센 놈이 이긴 겁니다. 밑으로 밀라는 사람이 힘이 세면 밑으로 빠질 것이고요. 위로 땡기려는 사람이 힘이 세면 위로 땡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희망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한번 보십시오. 한 4일 동안, 오늘은 좀 한 950억 팔았는데 외국인이 한 5천억 가까이 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950억 정도 마이너스 나오긴 했으나, 자, 이 부분 아직 소화가 안 됐거든요. 원래 이 밑으로 박살 날려면 오늘 한 3천억 4천억 막 던져야 돼요. 기관도 오늘 오히려 환매수라긴 좀 그런데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도 마이너스인데, 500억 이상 마이너스인데, 자, 그럼 기간 외국인의 물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좀 프로그램 물량이 좀 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고, 기간은 비교적 저점 부위다 싶어서 좀 주워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생각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일 경우에는 보니까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던졌어요. 자, 여기 3일 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틀 전에 보시면, 7월 3일 날 보면 기간 외국인 땡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올라갔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기간은 좀 사줬으나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좀 던지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좀 그래도 반등했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깁니다. 앞전 방송에도 있긴 한데, 자, 선물도 매도폭 크게 확대하다가 플러스권을 둘다. 자, 기간은 좀 많이 사주다가 좀 던지고, 손바뀜 기간하고 외국인하고 선물 포지션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비교적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 이 보십시오. 지수의 흐름이 외국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체크해보죠.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짧게는 위에서 던졌던 분들도 계세요. 30만원 초반에 30만 2천원 이럴 때 적당히 끊고 기다리고, 매수 타이밍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중장기로 쭉 들어 계신 분들이 매수 타이밍 어떨까 이렇게 물어오셨길래, 여기 인근에서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자, 분할하자. 10번 분할하자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대박이니까 다 사라, 절대 안 그랬습니다. 방송에도 아마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28만원 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 나눠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접근해도 된다. 자, 그랬는데 이제 좀 밀리긴 밀렸어요. 그런데 그 전략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샀고 여기서 샀으면 28만 4천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금만 해도. 그래서 2천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접근 가능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야, 잡아 땡겼네요. 그죠? 10만 원 인근에, 10만 7천 원에서 길게 들고 가실 분은, 한번 정도 남겨놓고 10만 원 사자. 그래서 샀다 그럽니다. 우리 티처 규야. 샀다 그러니까, 또 적당하게 일단, 그러니까 시나리오들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할수 있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시장이 턴하니까 가능한 거지. 시장이 턴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판단하고 또 제가 방송에서도 좀 언급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 매수했다. 그러면 반등 시도 넣으면 여기 인근까지는 가 보이거든요. 셀트리온 삼형제 다. 셀트리온 삼형제 다 여기 한 방에 다 죽기보다는 자, 반등 시도 한 번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에서 착착 사 들어가는 분들 큰 무리 없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기관의 외국인 매도세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에. 자, 오늘도 보면 외국계 일단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미래에셋 대우는 여기 지금 상위와 그다음에 매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은 좀더 매수 상이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미래에셋 대우 일단 상위에 있고. 자, 멜린치 형님들이 지금 요새 휴가를 갔는지 잘안 나와 안 들어와요. 멜린치 일단 보입니다. 대우 미래에셋 대우도 보이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자, 여기 저점만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일단 반등 시도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그냥 반등 한번 못하고 쭉 밀렸습니다. 별 관심 없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 44만 원대 잘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거 아직 안 틀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에 집중하려면 다 같은 바이오주인데 가장 모양 좋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LB. 조금 2% 정도 들어 올리고는 있으나 낙폭 심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올려봤자 이거 별로 올린 것도 아니에요. 자, 10만 원 깨지는 순간, 자, 접근 금지라고 일단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젠은 우리 혜림님이, 들어오셨네. 혜림님, 절반 정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야기 해놓으세요. 자, 반등하면 제가, 끊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정도 윗꼬리 보면 아마 최근에 좀 방송 많이 들었으니까 좀 끊었어야 되는데,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조금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리고 네이처셀. 이것도 접근 금지. 자, 신라젠은 어떤 분이, 시아님이 이거 상한가 가기 기대해 본다 했는데 절대 못 간다 그랬거든요. 상한가 가려면 이렇게 못 가요. 7%인데 종가에 상한가 가기 기대한다. 못 가요. 중등부 수업 중이라. 100억 부자님은 그러면,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 제가 우대합니다. 티처 규이야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저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보시면 자, 오늘 바이오 주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좀 낙폭이 있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도 참 기분 좋은 게 채팅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자두님 같은 경우에 닥터K가 SK 머터리얼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어저께 한번 끊어먹고 여기서 자 보이십니까? 어저께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대요. 이거는 크게 불우수권 됐을지 모르겠는데 분할 매수했다면 불우수권이고 아니면 제가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18만 정도 갈수 있어 보인다. 딱 20이라고 딱 지지받는 거 240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위에 딱 올라탔어요. 5일선 딱 빼고 분봉으로 보면 위에 올라타고 종가에도 더 땡겨 끝냈어요. 자 이거 위로 갈 가능성 없다. 쉽게는 팔지 마라. 연봉 이렇게 크게 오면 몰라도.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더본게 있었는데요. 아미코젠 저번에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소액인데 부르스네요. 이야 베리 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장 마이너스 몇 프로였습니까? 플러스 4.97입니다. 이런 거 타이밍 딱 잡고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았습니까? 자, 여기 지지 받긴 한데 조금 눌림목 주고 하든지 이렇게 해보십시오. 알아서 본인이 이거 보고 이런 거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야, 2점 몇 프로 먹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혜림님, 들리시면 1번 빨리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하는 탭이 지금 뽁이 났는데 어떤가 다시 한번 접속해 보죠, 그거. 일단 다시 들어왔는데도 일단 응답은 없으시고. 자, 100억 부자님이 중등부 수업 중이라 이러면 학원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세요? 한번 남겨주십시오. 들리시는 분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알림도 안 갔다 그러던데. 들리시네? 아, 수업 중이라 좀 힘들다. 그런 뜻인가 보네. 자, 100억 부자님도 그렇고, 도건님도 그렇고,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기업님도 그렇고, 냥냥님도 그렇고, 가급적으로는 제가 패밀리 별거 없어요. 근데 혼자 하면 조금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는데 같이 하면 또 힘도 될수 있으니까 서로 시너지 날수 있거든요. 공부하면 뭐해 싶다가도 옆에서 잘해가지고 발전되는 거 보면 서로 시너지 되니까 동기부여 되니까 그죠? 자, 그런 게 좋으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직업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티처 규이야. 원칙대로 한 겁니다. 깨져도 할수 없어요, 그런 거는. 제 면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봤잖아요. 봉봉매매 하는 거. 손절 얼마나 많이 당하던가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로 끝냈습니다. 시그널대로 해가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20, 30%거든요. 그럼 시그널대로 70% 이상 확률이 있는 본인의 매매 기법을 만약에 자,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그럼 믿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일 비율로 해야 되겠죠? 벌 때는 뭐 10%, 20%의 비중으로 벌다가 깨질 때는 뭐 몰빵해가지고 물타기 하든지 해가지고 7, 80%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깨지면 안 되는 거다. 동일 비중, 동일 물량으로 하는 습관 들어야 되고요. 한 번에 절대 하지 말고 분할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도건님은 지금 직장에서 잠깐 시간 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비교적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장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자, 양호하게 어느 정도 끝났다. 자,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북 경협 아직까지 그 실망감을 아직까지 회복 못 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적으로 보면 자, 좀잘 가던 비교적 시장 낙폭 있을 때잘 가던 내수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받았지 나머지는 비교적 좀 양호한데 제약 바이오에서 조금 많이 지수를 빼먹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미약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좀 까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바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도구님은 셀트리온 제약만 패는 것 같은데 맞으면 1번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딱 자기 보는 거, 자신 있는 거, 추세 자신 있는 것만 때려패는 겁니다. 닥터K처럼 여기에 없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있던가요? 여기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해도 한 달에 지금 한 달이 아니라 2주 만에 이제 좀 까먹었겠지만 우리 대표 선수 지우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으로 한400 이상 벌었어요. 이 수식이장에 뭐 장이 푹푹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85,500원에 50개 입성. 85,500원. 조금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권이잖아요, 그죠? 자,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장인이니까 퍼펙트한 타이밍은 뭐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직장인들 러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 라인도 조금 길게 잡고, 수익 챙기는 것도 조금 길게 잡고, 중간중간에 체크했을 때 타이밍 났다, 매도 타이밍이다 싶으면 그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이닉스는 손해 안 보고 있다.
닥터케이가 말한 것 중에 지금 손실 난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도 먹었고, 심지어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지금 먹은 거 많아요. 신세계도 먹고, 여기서 팔고 딱 나니까 쫙 빠지고, 그 다음에 농심도 먹었거든요. 우리 지우가 한게 농심. 팔고 난, 여기서 치고받고 한 다음에 말 한 적이 있던가요, 농심?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타자가 신세계인가 그랬어. 그것도 적당히 묶고 나오니까 박살나고. 그죠? 하이닉스도 또 들어가서 먹었어. 또 나오고. 그 다음 뭐 셀트리온 삼형제는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맨날 먹다가 오늘은 조금 물려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물린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 물렸는가 모르겠는데. 자, 지우가 18만 원대인가 들고 있어, 셀트리온. 그러니까 30만 원대 한 챙겼거든. 그리고 엎어쳤는데 지금 좀 빠져서 그렇지. 자, 누적적으로 보면 수익 좀 토해낸 거다. 그래, 뭐별 걱정할 거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본인도 좀 아쉬울 겁니다. 최근 들어가 가장 본인 대처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밥 먹으러 왔는데 조지거든, 지금 짜증나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조진지 알아요? 밥 먹으러 갈때 조졌다니까요. 딱 12시. 보이십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볼까요? 야, 진짜 짜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실래요? 왜냐면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밥만 먹자 했다가 딱밥 먹고 나니까 조진 걸 봤거든요. 이틀 동안 그러고 앉았어요. 너무 얍삽해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상도의가 있는 건데. 돈도 많은 것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휴, 이렇게 농담이라도 해야 좀 기분이 풀릴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정정당당하게 사고 팔때 딱, 어? 밴데이, 오짤레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얍삽하게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들. 그 점심 먹으러 누가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들 혼자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말고. 힘들잖아, 대부분들 같이 먹으러 가는데 지 혼자 뭐 핸드폰 켜놓고 있습니까? 그동안 갔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뚝 보면 박살내 놨어요, 진짜. 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노고님도 다음에 초대할게요. 밤에도 들어오시잖아, 그죠? 밥 먹고 애치듯이. 맞죠? 소화가 안 되죠? 야,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장중 방송할 때좀 짜증도 내기도 했는데, 한 분은 제가, 뭐, 아니다 하니까 그냥 좀 그거 하지만, 좀 짜증나게 한분 계십니다.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채팅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비중 크게 갖고 계신 분들 많다니까요. 꼭 저희 뭐 관련된 사람들 아니라도 시장에 개인 주주 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곽강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사람은 상관없겠으나 좀 토해내는 건데 위에서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크크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은 뭐 그런 뜻 아니었다니까 다음부터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채팅 날리고 대화 나눈 건 좋은데 다른 분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9시부터 하는데 11시까지 직장인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죠? 근데 열정적으로 같이 막 동참하고 진짜 강의하듯이 뭐죠? 이러면 답하고 이럽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면 한 만큼 분명히 대가로 돌아갈 거다고 저는 그건 확신하고 있어요. 돈 벌어드린다는 제가 말씀 못 드려도 기법이라든지 기준이 좀더 확실하게 설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지금 빨리 날리십시오. 자, 한번 볼만하다, 들을만하다 생각되시면요. 부탁드릴게요. 자, 1000명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